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12일 목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다우존스는 0.08%로 전고점 신고가 돌파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고요. 그에 비해 큰 폭으로 조금 밀렸던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일 인근에서는 한 번쯤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강하게 2%대 상승했으니 양호한 흐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3.67%로 다시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도 여전히 양호한 모습으로 V자 급반등, 전고점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독일 0.4% 상승입니다. 자, 일본의 니케이도 보면요, 연일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AMD, 엔비디아, 퀄컴 반도체 관련주들 폭등에 가깝게 상승했고요. 니콜라가 11%대 상승입니다. 자, 모더나도 새롭게는 아니죠. 백신 개발 가능성 높아졌다 그런 소식 때문에 5% 상승이고요. 화이자는 저온 상태 마이너스 70도에서 한 5시간 정도밖에 유지를 할 수 없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분말 형태로 개발하겠다 그런 소식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언택트 관련주들 상당히 낙폭 컸는데요. 전일 강한 반등 나왔습니다. 준비디어 10%대 상승. 자, 월트 디즈니, 보잉은 2% 3%대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최근에 미국에서 백신 소식이 들려오면서 언택트 관련주들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반등이 나온 바 조금 우리도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백신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일부 또 영업 제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신규 확진자 수도 미국, 유럽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다.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안도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연일 외국계 매수 강하게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니 이제 52주 신고가 돌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 코스닥은 전일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도, 외국인이 매도세 좀 많았던 부분 축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쌍끌이 매도가 나오니 조금 주춤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나 비교적 강한 반등 이후에 양호한 흐름에 큰 폭 하락 없이 조정을 코스닥도 마치고 있는 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언급해 보자면요. 전일은 셀트리온 삼행지의 날이다 할 수 있겠죠. 셀트리온 4-5일 내에 항체 치료제 투여한다면 바이러스 사멸한다 그런 발표하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7% 가까이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 중에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아침에 소개해드렸고 15%대 급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종목 중에 가장 강하게 갈 것이다. 일단 그런 예측도 어저께 하루만 본다면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셀트리온 강한 반등 이후에 저항권에서도 가볍게 조정받고 그대로 뚫어버린 상황이니까 이제 매우 양호해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20일 돌파 시점에서 매수도 가능하다 그런 의견도 드렸습니다. 자, 요점은요, 추세가 좀 무너지는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다시 좀 들어갔다가 저항권에서 또 일부 축소하고 다시 20일 돌파하는 이런 매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 느리고 매도 포인트가 나왔을 때는 좀 줄이자,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은 그린뉴딜 종목들이 조금 약세 보였는데요. 오늘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차전지도 조금 약세 흐름이었고, 그러나 최근에 뭐 강한 상승세 보였으니까요.
양호한 정도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지금 현재 진단 키트가 3%대 반등 시도 나오네요. 그럼 언택트, 네이버 카카오, 오늘 반등, 지금 현재 반등 시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강하게 또 한번 반등 나오는지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외국계 상당히 강하게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도 같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61,300원, 61,500원대 여기를 이제 돌파할 것인가, 봐야 될 텐데요. 닥터케인은 55,000원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홀딩 가능하다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52주 신고가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갈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크게 많이 간게 없어요. SK 하이닉스도 240일 돌파 이후에 86,000원권에서 4일 정도 이상 숨고르기 했습니다. 추가 상승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9만원과 93,000원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가겠다. 최근에 외국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쓸어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금융주가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 상당히 전일도 5% 이상 강세 보이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금융지주사들이 상당히 강세 보이고, 조선주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한 랠리하고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눌려준다면 이제 한번 관심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특징을 보자면요. 포스코와 같은 철강주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듯이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이제 추세를 돌파해내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는 강세를 보인다. 기존의 주도주 성향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철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그동안 많이 가지 못했던 섹터들 이제 저가 메리트가 발동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주들도 GS건설 관심 있게 보자 그랬고, GS건설이 가장 양호하죠. 건설주들도 이제 슬슬 한번 반등 시도해 보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신세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장기로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말씀드린 이후에 7%대 폭등했고, 전일도 다시 추가 상승 나왔는데요. 신세계 공식적으로 편입했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네이버, 그리고 더존비즈원과 같은 언택트 관련주들 말고는 전부 다 상승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오신 분들 더 반갑습니다. 공순이님 또한 며칠 안 보이시더니. 자, 네이버 1.5%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옵니다. 더존비전도 나와요, 반등.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이 언택트에 속하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선조정 받은 측면이 있고,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시장이 선순환으로 강하게 간다면 혼자 왕따 안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0.3% 상승. 자, 셀트리온 제약, 닥터케인 전일 절반 매도했거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봅니다. 자, 목표치 13만원 간다 그랬습니다. 13만원 정확히 찍고 일단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표치 닥터K의 주특기 중에 주특기거든요. 얼마까지 간다면 그 가격대에 정확하게 찍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것 같더라. 1번 눌러 예이야. 어저께 산 사람들은 대박이지. 사자마자 15% 갔으니까 어저께 살수 있다. 장 초반에 딱 말씀드렸어요. 죽인다라는 댓글들이 쇄도하더구만요. 하하채, 그동안 좀 조용하시더니 역시 한 건을 해야 되는군요. 그죠? 당연하겠지만.
저는 한분한분다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이면 다 기억해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신 분 모양인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유닛은 시동 겁니다. 유닛은 느낌 와요. 연타석 홈런 한번 때리고 싶습니다. 살아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 죽었어요, 저. 자, 네이버 1.6% 강한 반등 나오고 있고요. 더존비전 양호하고요. 자, 유닛은 대본 반등 나옵니다. 대본 반등 나와요. 패턴을 닥터케이가 간파했습니다. 그린 뉴딜의 패턴을 간파했어요. 좀 죽였다 싶으면 밑에서 받아올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니 많이 올라갔을 때 말고 적당한 흐름이 있을 때 슬쩍 잡아 넣으면요, 반등할 때 적당히 잘 청산하고 또좀 조정 받으면 또 들어가고 그 전략 쓸 겁니다. 최근 시장이 지수는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과연 불을 붙는 포트폴리오 많이 있을까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종목만 가고 따라잡으려니 부담돼서 못 따라가고, 그죠? 상당히 지금 현재 변동성 크게 차별화 가져오면서 시장 진행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전일과 반대 상황으로 코스피는 0.3
3%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0.5% 상승 출발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낙폭 과대했던 그린 뉴딜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섹터들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하고 완전 반대 상황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유독 강했고 밑에 애들 약했는데 오늘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예요. 자, 언택트 진단키트 어제하고 완전 반대 양상입니다. 이쪽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린 뉴딜도 양호해요. 2차전지 자동차. 자, 강세 보였던 전기전자 자동차 약간 숨고르기 양상이고 네이버 카카오 1%대 후반으로 반등합니다. 자, 한 번 더 치고 가고 하면 별 무리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 그럼 양호하게 가는 거예요. 며칠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내지는 조금 조정 양상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힘을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금융주도 조정이죠. 자,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꾹 들고 간다고요? 쭉 들고 간다고요? 그러면 잘하는 대응이다 할 수 없습니다. 맞춰서 같이 빠른 템포로 사고 팔아줘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다면 좀 더 경험이 필요하고 나만의 기준이 좀 더 확실해지고 그 기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생겨야 그게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사면 돼, 저기서는 팔면 돼.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팔려고 하더라도 팔고 난 다음에 더 가면 어떡할까? 샀는데 빠지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옆에 보시면 가입이 있습니다. 닥터K 방송 열심히 하라고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베리머치 옆에 지금 현재 채팅창에 보면 옆에 배지 다른 분들 있죠? 닥터K 얼굴이 나와있는 배지 다른 분들이 팬클럽 회원들입니다. 혼자 하기 힘든 시장, 급변당하는 시장이니까요. 닥터K를 코치로 선임하실 분은요, 카페 링크돼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슨 공식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은 셀트리온 제약이 대박을 한번 쳤다면 유니슨 공식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5760원. 목표치 일단 7000원 바라보겠습니다. 연속 상승을 못하냐? 아유, 좀 연속으로 한번 빵빵 한번 더 치고 가야 셀트리온 삼형제 좀 더 그죠? 힘이 나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죠. 옵션 관련되어 있는 물량 출회되는지도 변동성 확대되는지도 좀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 선물은 그만한 상황입니다. 약보합, 강보합 유지 중이고요. 코스피 기간 2,100억 던지입니다. 와우.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온 거 차익 실현하겠다 이거거든요. 하이닉스 오늘도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이버 외국계 매수 들어옵니다. 삼성전기는 횡보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네요. 뭐 죽지 않겠소라는 의지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많이 유입되고 있고요. 신세계 닥터케이 공식 추천 종목이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이 간들간들한 거리고 있습니다. 자, 유니슨 시동 걸고 있어요. 추천 아까 5,760원에 추천했습니다. 모양 다 만들어 놨어요. 빵! 빵! 한번 띄우기만 해봐. 자, 삼성전자도 연일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강한 추세 돌파 이후에 조정인데 너무 세게 밀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처럼 저항권에서 가볍게 조정받고 빵 돌파는 강하게 저렇게 나오는지 잘 봐라 그랬습니다. 양호하게 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장대 거래에 빵 15% 띄우면서 강하게 갔고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아차가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 현대차도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자, LG화학도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삼성 SDI는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청산을 했습니다만 닥터K가 제시했던 종목들 다 양호해요. 클래시스 이것도 지금 15,000원대 추천했거든요. 16,000원 가였습니다. 물론 팔아먹고 그죠? 교체했습니다만 어디 밑으로 착살나가 꼬꾸라져가지고 그죠? 숨겨놓고 마이너스 난 부분 숨겨놓고 있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죠? 손절했을 때는 손절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손절 없는 매매 있을까요? 손절 없다는 사람 그 사람 사기꾼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손절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손절을 20% 30% 가가지고 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그죠? 손절 없다. 100%다.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다 뻥이에요. 기관 외국인이 그 프로그램 만들 줄 몰라서 돈이 없어서 그거 안 샀을까요? 참 말도 안 되죠. 깨질 때 내가 기준 삼았던 그죠? 매수의 기준이 사라질 때는 손절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남거든요. 그죠? 하이닉스 추가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방송 안 들린다고요?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잘 들리는데? 자, 방송 잘 들린다. 1번. 끊긴 적 없이 잘 들렸다. 1번. 이게 유튜브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끊긴 적 없이 잘 들렸다. 1번. 그런 거 빨리빨리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잘 들렸다 그럽니다. 그때 유튜브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그럼 돼요. 인버스 타이밍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버스를 지금 누적 손익으로 따지면 인버스 훨씬 수익이거든요. 무식하게 인버스 때렸던 거 그냥 끝까지 안 들고 갑니다. 그죠? 이런데 무너질 때 만약에, 그죠? 이런 데서도 인버스 주식 100% 매도 인버스 해가지고 여기서 한6% 먹고 바로 주식으로 전환했거든요. 인버스 들어갔다 하더라도 딱 보고 상황이 전환하겠다 싶으면 던져버려야 됩니다. 인버스 누적으로 보면 수익이에요. 인버스 손실 아닙니다. 인버스도 퍼펙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였다? 보험. 그죠? 내 종목들 들고 가는데 보험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운전 아무리 자신 있어도 보험이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그 보험도 역할을 적당하게만 해야지 보험을 100만 원, 200만 원치 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 수입이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겁니다. 해칭도 들어갔다가 적절하게 시장이 반등 강하게 하겠다 싶으면 풀어야 보험 비용이 작게 든다 이겁니다. 시그널 날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링크 걸려있다 했는데, 닥터K 수익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링크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들어가면, 퍼센테이지를 집중해 주십시오. 그죠? 셀트리온 제가 어저께 일부 차익 실현했어요. 그죠? 9%, 9%대 350만 수익이고요, 8%, 직장인도 있으니까 10% 이렇게 수익 있죠? 자, 인버스, 현대제철 3%, 롯데하이마트 1.7%, 글래시스 1%, 코스닥 선물 인버스 0.8%. 야, 0.8% 먹고 던져? 던지고 나니까 위로 올라가네? 그죠? 0.8이든, 마이너스 8이든, 그죠? 던져야 될때 던져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현대위아, SK 하이닉스 2.3%, 현대위아 2%. 꾸준하게 먹어오고 있습니다. 손절한 거 아직까지 크게 손절한 거 없어요, 최근에. 크게 손절이 아니라 코스피 인버스 그냥 1% 미만 정도 손절 하나 있었고 그걸 손절이라 하면 손절입니다만 남 손절 없습니다. 필라도 수익 4.8%, 시젠 뭐 한국전력 시젠은 4번 이상 먹었을 겁니다. 3%. 인버스 단타 시젠 셀트리온도 며칠 안 돼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시젠 또 나오죠. 셀트리온 3.75%. 그죠? 들어가서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시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가 조금 흔들리네요.
자, 미국 선물이 좀 흔들려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양호한 거죠.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용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더 크게만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방송이 계속 불안정하다 그러네요. 꽁이 잘 들립니까? 아니면 오늘 방송이 조금 불안정합니까? 한번 남겨줘봐요. 꽁이. 유튜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하네요. 괜찮은 분도 있고, 안 괜찮은 분도 있고, 그런 모양이네요. 잘 들린다. 자, 해상도를 한번 낮춰보십시오.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 조금 낮춰서 한번 보십시오. 해상도. 그러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 내용 쌍끌이 매도 나옵니다. 선물도 매도고요. 좀 흔들립니다. 자, 잘안 들리는 분들은 한번 나갔다 들어오시던가, 해상도 조절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한 단계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원활하게 들릴 수 있어요. 유튜버 다 이상하다. 화장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저도 많이 늙었어요, 진짜. 옛날에는, 그죠?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뭐, 노화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와, 주름도 좀 있고요, 흰머리도 좀 있고, 격세지감이랍니까? 자, 많이 올라온 종목들 흔들림 나오는 거 적당히 챙기면서 가세요. 그렇게 하면 눈치챈 분은 다 눈치채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돈이에요. 얼마까지 플러스였는데 이런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와야 내 돈이에요. 내 호주머니에 딱 들어와야 내 돈이라고. 꽁순이님, 내가 10만원 쥐고 있었어. 근데 5만원이라도 내 호주머니에 딱 넣는 게 낫습니까? 10만 쥐고 있다가 잠깐 땋는 판사에 훅 날아가는 게 좋습니까? 그죠? 아, 잘 옮겨 쥐고 있었으면 10만원 내 건데. 날아가 버렸는데. 5만원 호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있으면 마음 편해요. 그 이야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차근차근 챙겨 나가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조금 오르면 못 팔아가 안달해란 말은 아니다는 거 아시죠? 조금 흔들리고 적당하니 목표치까지 와서 흔들리고 하면요, 챙겨 나가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거 쌓이다 보면요, 나중에 제법 호주머니가 두둑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제법 두둑해져 있다고요. 한 방에 승부를 나 하지 마시고.
저도 사람인지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던진 게좀더 올라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제하면서 마음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 조금 아쉽지만. 그래, 챙긴 게 나쁘지 않았다. 왜 갔느냐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마음 편안하게 올라오도록 간 시장이 아니라고요.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흔들어 제끼고 종목 군들, 업종 군들별로 엄청나게 흔들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푹푹 이렇게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을 했다니까요. 그죠? 우리 별탈 없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탈 없이 오고 있습니다. 별탈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 매일 들어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탁트케이 잘난 체 연락이 하더니 박살난 거 이야기도 안 하네? 그런 게 있냐 말이지. 맨날 언급하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놓고 하는데 참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잘 없을 겁니다. 유료 회원 모집해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승적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도 좀 드리고 또 검증도 좀 하시라 라는 의미도 있고 나머지 6시간 동안 그죠? 장중 내내 케어 서비스를 받는가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침에 잠깐 무료 방송만 듣는가 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자, 지금 보면요. 상당히 폭락했던 진단키트, 언택트. 쪽이 비교적 강세고, 그동안 좀 올랐던 섹터들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은 오늘도 또좀 시원찮은 쪽으로 가네요. 이런 곤란한데. 아, 유니캐스트 이것도 좀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종목을 너무 벌리기 싫어가지고 조금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날라갔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간이 대량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대량 매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다행히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네요. 양대 시장 다 지지권에서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정을 받는 것은 누가 뭐라 할수 없는 그런 권역들입니다. 조정을 받는 부분은 코스피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 부분에서 횡보 조정하고 있으니까 조정을 받되 강하게 밀리지만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아래위 꼬리 달면서 공방 정도만 한다면 만족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물도 지금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화 방송은 지금 끊지만 생방송은 50분까지 이어갑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